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와, 아니 여기 엘리베이터가 꽉 찼어요. 네. 그리고 오늘이 처음 방문이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은우님 책장이 다른데 컨디션이 다른데 텐션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뭐 같은 무대겠어요, 그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로와 여러분들이 한 팀이 돼서 마코님만큼 레전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첫 방문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마스터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은 just one 10 minute 단 10분 만에 은우님께 푹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목이 조금 겸손스, 그죠? 예. 어떻게 우리는 뭐 just 10 second 아니면은 one second 저기 one second 나왔습니다. 여러분 one second 맞나요? 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은우님께서 함성 계속 크게 질러주시면 은우님께서 또 아로아에게 또 푹 빠져야 되니까 원 세컨 가능한가요? 자, 그럼 준비됐는지 여기 그라운드석 1층 소리 질러! 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층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2층 소리 질러! 이야, 오늘 3층 마코 빼볼 수 없다. 3층 소리 질러! 야, 오늘 3층 텐션 와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 엘리베이터의 진짜 마스터 은우님 불러볼까요? 은우님 나와주세요. 우후! 아, 소리가 좀 작던데. 오! No! 소리 질러! 아, 소리 작나요? 아, 장난이요. 저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반응 너무 뜨겁고요. 아,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뭐 최고의 가수시면서 배우시면서 또 개그맨 선배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개그맨들이 못 웃기는 자리에도 우리 은우님만 나타나면 한박 웃음 이렇게. 저도 너무 웃음이 나. 최고의 개그맨도 맞죠, 여러분? 아, 네. 아, 듣기로 정말 아쉽게도 오늘이 네. 엘리베이터 마지막 운영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인데 어떻게 가고 싶은 장소가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요? 네, 네, 네. 어디 가고 싶은데 뭐 따로 장소 왔으니까 올라가야죠. 아, 올라가야죠. 가볼까요, 여러분? 네, 그럼. 자, 그럼 미스터리 엘리베이터 출발합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네, 올라갑니다. 와, 저희가 도착한 층이 116층입니다. 바로 돌아온 커스텀 콜센터입니다. 나라라. 저는 처음 타서 지금 약간 너무 높게 올라서 귀가 좀 먹먹한데 네. 괜찮으신가요? 저도 귀가 좀 아파요. 아, 잘 받아주신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은우님? 여기가 네, 저희가 그 1월 16일이 그 올나잇 앨범 발매일이에요. 오. 그래서 전화해라는 노래가 아스트 노래 중에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콜센터 직원으로 한번 제가 변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 아니 지난 서울 공연 때 우리 은우님이 로아님 질문을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서 우수사원이 됐다고 승진했어요. 들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해봐서 알죠. 잘하면 또 뭐예요? 새로운 업무를 또 주죠. 네, 새로운 부서 업무도 또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네, 사전 접수처. 네. 사전 접수처. 나라라. 네, 사전 접수처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아로하 분들이 미리 전화로 사전에 소원들을 이제 막 적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직접 우리 은우님께서 들어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또 커스텀 콜센터인 만큼요.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이 랜덤 컨셉에 맞춰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마콘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 주실 자신 있으신가요, 은우님? 이거 첫 공 때 했던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아, 이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좋았어. 첫 컴보다
박군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된 소원 들려주세요! 제 꿈은 주님이 되는 겁니다. 건물주님. 그래서 건물주가 되려면 은우의 로또 번호가 필요해요. 어머. 예비 건물주님을 위해 이번 주 로또 번호. 아,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불러주세요. 와, 와. 로또 번호를 불러달라. 이걸 이제 전화 상담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냥 해드리면 안 되고 이 컨셉을 하나 골라주셔야 됩니다. 네. 와. 어렵죠. 약간 이 이모지 보면서 약간 유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은우님? 이거 뭐 약간 콜센터 직원 느낌.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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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거 또? 뭘까요? 이거?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네, 훈화 말씀. 예. 뭐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친 나왔고. 남친? 남자친구?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우리 아로하 분들을 못 뽑았으면 좋겠나요? 오, 저한테 좀 들리는데. 네, 자 그러면 골라 주세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그 로또 그거잖아요. 로또 번호를 이 컨셉에 맞춰서 불러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좀 힘이 있지 않을까? 오, 왕, 짜라란. 아. 오. 조선의 왕자 사극 버전입니다. 우후. 아, 오호. 와. 누가 목소리를 내느냐? 요 버전으로 로또 번호를 불러주셔야 돼요. 어떡하지? 숫자 6 나가요. 잠깐만, 이거 왕 맞아요? 아, 4시구나. 아니, 은우님이 하면 네? 다 왕자 같아요. 예, 예, 예. 6 나가요랑 로또가 몇 번까지? 45번까지 있습니다. 예. 다음 13 나가요. 계속 요 컨셉으로 하실 거죠? 저는 왕자보단 그 4시 버전이 편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좋아? 괜찮아요? 안 된대, 안 된대는데. 아로하 분들 은근 이것도 또 은우님 기억나세요? 초콘 때 이거 딩동댕 받아야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이리마. 네, 이리 버전으로. 네, 63 했죠. 6하고 13 했나 13 내가? 13 나갔습니다. 예. 될 것 같은데? 진짜 되면 어떡해? 진짜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기 다 1등 되는 거 아니야? 21 한번 골라보겠어. 되게 확률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켜서 해주시네요. 네, 또? 말을 아끼시오. 예이. 27 고르겠소. 27? 두 개 남았습니다. 44, 45 하겠소. 우와! 진짜 여러분 약간 로또 방송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걸로 이제 다 1등 되면은 약간 수령 금액이 조금 적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미션 성공인가요? 예스. 너무 어렵다. 어렵죠. 근데 다음 주 토요일에 다 같이 사실 거죠? 네, 좋습니다. 당첨되시면은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워낙 이런 좋은 기운은 또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방금 이 소원을 이제 빌어주신 루나무님이 한 가지 소원을 더 보내주셨어요. 뭐냐면요, 연애 세포가 깨어날 수 있게 플러팅 멘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팬분들이 플러팅 멘트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고, 누님 하나 더. 요즘에 유행하는 플러팅 표정 있죠? 앞니 플러팅 아세요, 여러분? 앞니 플러팅? 은우님 앞니 플러팅 들어보셨나요? 아까 들었어요. 앞니 플러팅 은우님 버전으로 아직 아로하님께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네, 없어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 플러팅 갈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거울 보고 좀 해봤는데 네, 네, 네.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아로하님도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뒤를 돌아서 이렇게 딱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가려드릴까요? 어떤 걸로? 가려주세요. 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아 이거 지금 팬분들 지금 기대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 도망가실 것 같아요. 땡이 나와서 땡. 왜 땡이야? 아 조금만 더 해줘. 조금만. 그죠 여러분? 에, 아니 너 너무 좋았어 진짜. 조금만 더. 이렇게 하지. 네. 아, 한 번 더? 아! 앞니 아랫니 옆니 왼쪽니 속옷니 아, 최고의 개그맨이야 진짜.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감사합니다. 레전드예요. 레전드. 아 진짜 레전드였어요. 아 아니 너무 부끄러워하시니까 빨리 다음 소원으로 넘어가 네네, 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로하의 소원 들려주세요. 일본 앵콘에서는 모닝콜 해줬으니까 한국에서는 굿나잇콜 해줘. 진짜 어려운데. 와 진짜 어렵다. 굿나잇콜을 컨셉에 맞게 또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마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로하 도와줄 수 있죠? 아. 굿나잇콜? 굿나잇콜. 예, 뭐 약간 잘자 뭐 이런 느낌. 왜냐하면 또 은우님 영상 보면서 밤을 또 지새우는 우리 팬분들 많잖아요. 그죠? 요즘 또 알고리즘이 끝이 없이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네, 고르셨을까요? 뭘까? 따라라! 하나, 둘, 셋! 후! 치명적인 뭐랄까 버전! 아... 약간 뭐 뭐든지 다 뭐랄까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아로하 보고 싶었달까? 뭐 이럴까? 이런 느낌. 네, 괜찮을까요? 굿나잇콜을 뭐랄까 버전으로 치명적이게 부탁드릴게요. 가볼까요? 여보세요? 아, 그 뭐랄까? 나 이제 들어왔어. 아직 안 자고 뭐해? 그냥 뭐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근데 뭐 뭐랄까? 아, 뭐라고 하지? 뭐랄까? 아, 그냥 자야지 이제. 언제 잘 거야? 너 자면? 나 자면 잘 거야? 뭐랄까? 그럼 같이 잘까? 뭐랄까? 그래도 같이 자면 내일 일도 가야 되는데. 난리 났어. 뭐랄까? 아 그냥 빨리 자. 띠띠띠. 와! 레전드였다. 찢었다. 난리 났다. 지금 곳곳에 고라니 온 거 아니죠? 여러분 심장 괜찮아. 지금 신장 지금 부여잡고 난리 났어요. 지금 몇몇 분들 지금 잠들었어요. 코골고 계세요. 네. 자 일어나시고요. 자 대박이었어. 그죠 여러분? 내가 생각해 대박이었다. 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이거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사전 접수처의 마지막 업무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원 들려주세요. 28살 은우의 버전으로 20살 은우가 했던 숨가빠의 내게 뭔 짓을 한 거야 이 파트랑 고백에 내 거 할래 이 파트를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마지막 소원 김도현 양이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요. 보세요. 우와. 28살 버전으로 랜덤 컨셉에 맞게 숨가빠와 고백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 와! 애교 가득 연하 버전 소리 질러! 아로하 원하는 거 나왔다! 야. 자, 정리해드릴게요. 28살 버전의
애교 가득 연하 버전으로 숨가빠와 고백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다 보고 왔는데 스무 살 때는 되게 상큼하고 윙크 되게 많이 하시던데. 윙크요? 네, 스무 살 때는. 근데 또 28살에 또 은우님은 또 어떤 버전일지. 지금은 안 상큼한가요? 무슨 소리예요? 또 다른 상큼함이 있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큼해서 여기 레몬 향이 다 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네, 자 가겠습니다. 숨가빠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소녀야 내게 뭔 짓을 한 거야. 와! 어떻게 넘어갈까요? 정답인가요? 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로하 분들 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8살이니까. 약간 조금 연륜이 조금 약간 여유가 생겼죠, 그죠? 예, 네, 연륜이 있다고 해주시는데 어떻게 넘어갈까요? 안 된대. 왜? 뒤에 내 거 할래도 있잖아. 내 생각에 아로하 분들 알았어. 이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죠. 이거 보려고. 숨가빠 한 번 더 갑시다. 뭐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지? 숨가빠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스란 거야. 사실 이걸 보려고 우리 팬분들이 한 번 더 시킨 게 아니라 왜? 아까 그거 보려고 또 시킨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고백이 있죠? 네. 고백 기억나시죠? 진짜 애기다. 완전 애기. 완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애기 때나 지금이나, 그죠 여러분? 너무 좋아. 자. 네, 이게 반반 나오는구나. 맞아요, 비교되고 있어요. 잘해야 된대요, 아로하 분들께서. 나 스무 살. 네. 상큼하고, 저는 그 정확하게 2016년 12월 16일 뮤직뱅크 방송에서 네. 레전드로 윙크를 날리셔가지고 팬분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아마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28살의 고백, 애교 가득 연하 버전, 음악 주세요! 우와, 미쳤다. 어때요? 한 번 더! 이거 너무 요청이 많다. 이렇게 뭐 팬분들이 원하는 거. 네, 한 번 더 요청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볼까요? 네, 렛츠고! 렛츠고! 애교! 부인까지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하셔서. 진짜 애기다. 진짜 애기죠. 지금은 또 아직도 애기라고. 에이, 어른. 자, 그러면 애기들. 이렇게 해서 사전 접수처 업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콜센터의 또 다른 부서죠. 이번에는 현장 대처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 네, 이번 미션은요. 현장에서 접수된 로하분들의 질문을 해결해주는 일이 지금 밀렸대요, 은우 씨. 네. 안 되지. 지금 제가 듣기로 막콘이니까 여러분들 질문이 엄청 쏟아졌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질문 들어와 주세요. 네. 저번 서울콘 때도 우리 아로하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신박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질문을 이제 은우님이 직접 골라주시고 여기에 또 이렇게 컨셉도 같이 얹어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마코니니만큼 은우님께서 최상의 서비스로 직접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잘 챙겨주시고요. 직접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안 받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읽어주시면 본인이 어떤 질문 쓰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손 들고 네, 일어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고르시는 동안 은우님 죄송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네네. 컨셉을 또 골라야 됩니다.
또 해요 이거? 네, 컨셉에 맞게 질문에 답을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죠. 자, 골라주십시오. 뭐 고를까요 여러분? 아, 하나가 너무 잘 들린다. 병아리 딱 그거 아니에요? 또 뭐 유치원 애기 같은 버전 이런 거 아니야? 어, 어떤 걸까요? 밴드를 또 원하는 거 같긴 한데 어떻게 아, 또 밴드 마음 요청은 또 거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안 할 수 없잖아. 아! 짜라라! 나름 유치원 선생님이네. 네, 애기가 아니라 약간 오구오구 막 이런 아. 느낌으로 귀여 우리 아. 오구오구 그랬어? 오구오구 그랬죠.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런 느낌으로 직접 전화를 이제 알았죠, 알았죠. 네, 걸어가지고 자 그러면 질문 뽑아주실까요? 어. 네, 어떤 질문으로 해주실까요? 와, 어떤 거? 네, 어 진짜 많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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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 버전으로 네, 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해볼까요? 어 좋습니다. 자, 네 은우님께서 직접 읽어주세요. 자. 아, 일단 구역 나중에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9년차 아로아입니다. 제가 올해 새로운 진로를 위해 또 한 번 대입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에만 있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슬럼프도 오려고 하는데 은우 오빠가 저를 위해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와, 어,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다. 네. 이거를 귀엽, 귀엽네. 어 귀여. 귀엽대요. 귀엽대요. 왠지 은우님이 정말 응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직접 전화를 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스피커폰 아니고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질문 아까 자기 질문이다. 손 들고 일어나 주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보세요.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어디?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운데 저기. 네. 애기야. 애기야. 이름이 뭐야? 형이요. 네. 네. 뭐 대입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힘들구나 요즘. 힘들어요. 어이구 오구 오구 오구. 어떡하지? 뭐가 제일 힘들어? 어 가고 싶은 학교랑 학과가 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쪼들리는구나. 네. 오구 오구 어떻게? 근데 자신감을 조금만 가져봐봐. 할 수 있어. 너무 너무 어려워? 오구오구 우리 내가 유치원 하나 하고 있거든? 네. 우리 유치원으로 올래? 너무 좋아요. 아니지 공부해야지 그때. 내가 좀 잘 가르치긴 해. 아니 그래서 무슨 과 가고 싶은데? 통계학과 가고 싶어요. 뭐 청계천? 통계학.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아 성대 통계학과? 네. 내 후배가 되려고 하는구나. 맞아요. 아 그럼 어떻게 또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겠네 또. 꼭 합격할게요. 알았어, 너무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응원할게, 애기야. 사랑해. 사랑해. 아, 최고의 응원이야, 차장님. 네, 너무 최고예요. 아유, 마지막으로 누님께 한마디. 아, 진짜 9년 동안 한결같이 좋아할 수 있게끔 힘을 줘서 고맙고 저의 원동력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와. 열심히 고마워. 아, 따숩다 여러분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이렇게. 오, 훈훈한데? 네, 너무 훈훈한데. 아니, 저 죄송하지만 혜경이 끊어야 돼요. 안돼 끊어야 돼. 다음 사람 또 해야 돼. 미안해요. 어, 빨리. 끊어줘. 끊어줘. 미안해. 네, 죄송해요. 네?
아, 이해되지 안 끊고 싶죠 평생. 어, 귀여워, 그죠? 귀여워. 네, 귀엽다고. 자, 자 아직 우리에게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자 컨셉 먼저 골라주시고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뭐 고를까요?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또. 아, 이제 교장 선생님 하면 너무. 어 약간 이거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요? 네 그거 원하는 것 같아. 뭐지 이거? 하나 둘 셋 짜라라. 10년지기 남사친. 아, 남사친이구나. 남사친 약간 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어 뭐 왜 이렇게 뭐 물치고 다녀. 어 근데 그 소개팅 나가지 마. 뭐 이런 거. 뭐 이런 예시도 있고. 근데 질문에 일단 답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질문을 먼저 골라볼까요? 네. 자 남사친 버전에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네. 어 고르셨습니다. 어 메뉴에 있는 거 고르셨습니다. 네. 읽어 주세요. 어 일단 13구역 16번 님인데. 일어나 주세요. 13구역 16번. 네. 결혼식 노래로 너와 단둘이를 사용하는 게 소원인데 곡 주인의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꾹뻑. 어디 계세요? 결혼하시나요? 어 저기 계신다. 네 여러분. 어 손은 들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어. 전화 직접 걸어주세요. 네. 야 주인의 허락을 받고 싶다는 질문에 남사친 어 너무 너무 딱이다. 어 잘 고른 것 같아. 네. 10년지기 남사친이 10년지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어 미안. 아, 어머 뭐 했냐? 나 저녁 먹고 들어왔지. 뭐 먹었는데? 나 오늘 우동 먹었어. 우동? 나 왜 안 불렀어? 아 너가 바쁘니까. 내가 사줄라 그랬는데. 아 연락을 했어야지 그러면. 미안. 잘한다. 안 되겠다. 너 어디냐? 좀 내가 찾아가야겠다. 나? 응. 아, 나 지금 남자친구랑 있는데. 너 결혼해? 맞아. 그거 연락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 말했어. 아 맞다. 너 뭐 할 말 있다고 안 했어? 뭐 결혼식 노래 뭐 한다며. 아, 너가 부르는 너와 단둘이를 나의 결혼식에서 틀고 싶어가지고 어. 허락을 받으려고. 그 허락 받으려고? 응. 싫은데? 와. 왜 싫은데? 왜 싫은데? 그거 아, 왜 쓰고 싶은데? 아니 그 가사가 이제 남자 친구와 여자의 그런 사랑 노래를 잘 담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었어. 그래? 그럼 그거 뭐 축가 있어? 아니 축가는 없지. 어 뭐 불러주려고? 뭐 시간이랑 날짜 보내봐. 생각해볼게. 알았어. 대답이 좀 늦다. 알았어 고마워. 잘 사용할게. 별로 고마워하는 말투가 아닌데. 진짜 고마워.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평생 기억이 될 것 같아. 어떻게 허락해주시는 건가요? 야 무튼 뭐 결혼 축하한다. 끊어. 마지막 한마디. 다음에 또 밥 먹자. 연락이나 해 이 자식아.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너무 매우 막말해서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서. 네. 자 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어, 진짜 결혼해요? 아직 날짜는 안 잡았어. 우와. 어? 남편이 되실 분? 옆에? 아니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이상한 분이라. 아 죄송합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마워. 안녕. 네 전화 끊어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려웠죠? 오 쉽지 않다. 아 근데 진짜 듣는데 남사친 왜 이렇게 잘해요? 그죠? 와 완전 몰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전화 상담까지 완료를 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콜센터 운영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어떻게 콜센터 오랜만에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네. 약간 재밌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열까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열어볼까? 어 어떻게 괜찮아요 여러분? 오 재밌는 것 같아 진짜. 어 좋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 뭐 콜센터 불러주시면 앞으로 자주 열 테니까 은우 씨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음 장소까지 막 따라다니고 싶은데 아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 정말 은우님의 엄청난 정말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무대들 많이 준비해 있으니까요. 어떻게 살짝 슬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일단 땅이 미추억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만 느낌만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에이. 뭐 땀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리고 이제 좀 달려야죠. 우리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죠? 달려야지. 달리 준비 되셨죠? 아 어떤 무대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잠시만 우리 은우님이 준비하신 동안 기다릴 수 있죠? 아로하킬까지 댄서 끌어올려. 네 그럼 지금까지 개그우먼 MC 임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로 여러분. 또 만나요 은우님. 땡큐! 금방 올게요.